라리가는 아직 뭐 종료가 안 됐습니다만 분데스리가도 종료가 됐고 프리미어리그도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시즌 평가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돌아보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토트넘 호스퍼 편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예. 발음 괜찮지 않나요? 예. 영국식으로 또. 예. 강조 이런 게 딱 붙었네. 예. 토트넘 호스퍼. 예, 그렇습니다. 알 발음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토트넘 시즌 평가인데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막 평점도 매기고 할 거지만 소회를 듣는 느낌으로 한 줄 평 정도로 올 시즌에 토트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힘들었다. 힘들었다. 고통이었다. 고통이었다. 저도 답답했다. 재미가 없었다. 토트넘 경기가 올 시즌에 보는 맛이 너무 없었죠. 맞아요. 맞아요. 사실 지난 시즌은 재밌었지. 이게 막판까지 득점 기대하는 맛도 있었고, 그 득점 경쟁하는 맛도 있었고 사실. 이 쓰리톱이 되게 잘했잖아. 맞아요. 지난 시즌 보면 역동적이었어요. 팀이 좀 더 빨랐고 역동적이었어요. 근데 지난 올 시즌은 그런 맛이 좀 없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시즌 결산 할 때마다 이제 항목을 쭉쭉쭉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먼저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사실 전술적인 완성도인데, 전 전술적 완성도 F줍니다. 엉망이었다네요, 거의 뭐. 네. 어쩔 수 없죠. 토트넘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토트넘을 단순히 프리미어리그의 하위권에 있는 팀과 똑같이 보진 않잖아요. 토트넘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럼 챔스권은 네. 도전하는 팀이라고 봐야 지난 시즌 우리가. 이미 챔피언스리그권에 네.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야 한다는 기준 하에서 저도 F라는 랭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문제점을 안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시즌을. 근데 이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거나 개선이 돼가지고 자 과르디올라는 막혔을 때 백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 클럽도 어쨌든 아널드를 중앙으로 넣어서 반등을 했던 거예요. 근데 토트넘은 그런 게 있었나? 답답했었던 그 페리시치 쪽에서의 이 동선정리라든지 이런 게 시즌 말미까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쵸. 한 10월 11월쯤 됐을 때 3-4-3-3-5-2 이 컨버팅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게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중앙에 3미들이냐 2미들이냐 그 차이밖에 없었고 페리시치 손흥민 이쪽 문제 결국 콘테 나가기 전까지 해결 못했고요. 뭔가 이 주어진 자원 안에서 전술을 끌어내기보다는 저는 콘테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본인 전술에 선수를 약간 끼워 맞춘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해리케인 득점 없었으면 그러니까 투런 순위 더 낮았을 수도 있다. 전술의 뭐 유동성이라던가 창의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적연이 말이 그거죠 진짜. 30골 넣는 공격수가 있었는데 8이었네? 만약 해리케인 없었으면 몇위까지 내려갔을까? 그러니까 중간에 순위 방어를 그래 토트넘이 계속 했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아니 이렇게 축구하는데 왜 4위야? 4위야? 왜 3위야? 그랬지. 맞아. 근데 그게 사실 해리케인의 역할이 컸고 한계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래요. 지난 시즌에 이 쓰리톱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잖아요. 왜 갑자기 백스를 윙백 전술로 바꿨을까? 근데 이거는 콘테만 할 겁니다. 근데 아마 높은 확률로 이것이 콘테가 하고자 했던 원래 축구였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전술이 올 시즌 내내 이어지면서 답답함을 연출했고 지난 시즌에 좋았던 것까지 포기하면서 새로운 선택을 한 거는 역시 결국 콘테의 궁극적인 목표와 기준은 윙백 전술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닐까. 자 일단 그러면 전술 낙제. 네. 감독 평가도 뭐 사실 뭐 전술이랑 쭉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감독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감독을 이제 세 명을 평가를 해야 돼요. 예. 자 일단 저 안토니오 콘테 F입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스텔린이랑 메이슨은 저는 그냥 평가 불가. 예. 만약에 평가를 하더라도 높은 랭크를 주긴 힘들죠. 높은 랭크는 절대 힘들고 콘테 감독 어쨌든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 꽤 됐잖아요. 토트넘이 본인이 원했었던 그런 선수들. 사실 뭐 페리시치 같은 경우도 그랬고. 사실 저는 비수마도 처음 영입됐을 때는 훌영입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사왔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제드 스펜스 같은 자원들도 왔고. 근데 영입 선수는 일단 제대로 활용이 안 됐고요. 맞아요. 뭐 힐이야 물론 이제 이전에 영입된 선수긴 하지만 임대 복귀가 또 되면서 그쵸. 뭔가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뭐 별다른 쓰임새가 없었죠. 그리고 겨울에 단주마 사와서 뭐 했죠? 뭐 했죠? 단주마 프리미어리그 마지막에 가서야 데뷔했습니다. 예. 아니 이제 뭔가 결국 영입한 선수들의 쓰임새를 토트넘이 잘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 제일 심하겠던 게 스펜스예요. 제드 스펜스 그래. 아니 지난 시즌 그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보면 스펜스 진짜 잘했거든요. 버터스필드전에도 잘했고 그 이전에 뭐 아스날 같은 팀 FA컵에서 만날 때도 되게 잘했는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 쓰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 이게 영입을 했으면 어쨌든 그 선수에 대해서 쓰려는 어떤 전략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훈련 때 아무리 뭔가 좀 못 믿었던 게 있었다 하더라도 좀 그게 너무하지 않았나 절대 다수에게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콘테가 마지막에
그 인터뷰를 세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차명 부른 거 아니야. 이게 아, 무슨 그렇죠. 뜻이냐. 해석까지 다 구글 번역기처럼 해줬죠. 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스탈린도 그때 같이 나갔어야 됐다. 그러니까 새 판을 짜는 게 맞았을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판을 관리하지 못한 구단은 네. FF를 받아야 되지 않나. 네, FFF가 아닌가. 네. 그래서 콘테 그렇고 스탈린도 별로였고 메이슨에게 뭔가 책임을 지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이 감독 저보다 어립니다. 91년생이에요. 아, 91년생, 9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기간도 짧고 초보 감독이다 보니까 평가하기가 애매한데 결국에는 이 콘테로부터 굴러왔었던 스노우볼이 뭐 그러니까 아무도 어쩔 수 없지만 댐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막 나오는데 아무도 못 막는 거야. 아무도 못 막아가지고 뭐 스텔린이 메이슨도 뭐 그렇게 같이 휩쓸려 네. 간 거지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이라는 팀이 오 시즌 굉장히 실망스럽게 시즌을 좀 마무리하게 됐다. 결국은 이제 이 상황을 새 감독을 통해서 어떻게 좀 안정화시키느냐. 첫 번째는 역시 안정화예요. 일단 구단을 좀 강화하고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이러한 감독 교체와 이런 사단이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는 베스트 3명 뽑을 건데 3명 좀 쉽게 나왔어요? 사실 좀 확고하죠, 일단. 네. 케인. 아, 무조건이죠. 케인은 무조건이고. 케인 이거 혼란 없었으면 또 득점왕. 네, 진짜. 아니, 38경기 30골 넣었어. 네, 30골이면은 이거는 케인 시즌으로 봐도 진짜 잘한 시즌에 속해요. 지난 시즌에 이제 해리케인이 초반에 이적 사가가 좀 있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스타트가 좀 늦게 걸렸죠.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후반기에 발동 걸렸죠. 해리케인도. 그리고 지난 시즌에 사실 토트넘 손흥민에 헤었잖아요. 네. 득점왕을 더 했으니까. 근데 해리케인 전 올 시즌에 다시 30골 박아 놓는 거 보면서 진짜 이거 대단하다. 해리케인 거의 토트넘 호스퍼의 거의 토트넘 호스. 호스도 아니야. 토트넘 호스프 여기까지. 아, 이게 아, 그렇죠. 예. 올 시즌 한정으로는 아, 저는 예. 진짜 S 10개 줘도 모자란다. 해리케인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볼 선수가 저는 그래도 수비 진영에서는 로메로가 예. 좀 역할을 잘해 주지 않았나. 때론 로메로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로메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옆에 있는 뭐 다이어나 예. 아. 뭐 너무 이제 커버 범위가 넓어지는 부담이 많아지는 게 원인이 되지 않았나. 어쨌든 그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월드컵 사우디전 빼고는 그래. 잘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뒤에서 후방에서 더 안정적인 선수가 있었다면 로메로가 이 적극적인 수비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로메로가 뚫리면은 뒤에 큰일 났다. 야, 씨, 이거 다이어다. 내가 무조건 반칙으로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칠어지지 않았을까? 인정합니다. 아, 네. 기량 자체는 저는 뭐 응원보가 붙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수비력도 좋고, 적극성도 좋고. 근데 이제 특유의 로메로가 보여주는 그런 거친 플레이는 그래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 그건 맞아요. 어쨌든 수비 입장에서의 거친 플레이는 본인 팀에게도 희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제해야죠. 자, 그럼 베스트 3 해리케인 로메로 뽑았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선정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누구를 해야? 아, 전 정했습니다. 저희 셋이 다 정했죠. 어, 마음이 좀 가죠. 예. 토트넘 경기를 올 시즌 동안 계속해서 함께 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선수가 아니고 케인 로메로 바로 여러분. 예. 근데 진짜 토트넘 선수들이 뭔가 아, 올 시즌 베스트 활약이었습니다라고 뽑는 선수가 진짜 애매해요. 애매해요. 다 보면은 어, 이 선수인가 하는데 아쉬운 게 있어. 그러니까 자, 벤탄쿠르 잘했어요. 진짜 전반기 나는 아주 좋게 봤단 말이야. 근데 시즌 아웃 후반기 땡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우리 기준에 베스트로 들어가기 힘들죠. 네.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물론 이제 다시 리그 또 두 자릿수 득점을 했지만 이 저는 손흥민도 그렇고 페리시치도 그렇고 콘테 감독 전술의 희생양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과 페리시치도 뭔가 베스트로 꼽기에는 애매하다. 더 잘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맞는 옷을 안 입혀놨으니까 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외의 선수들은 뭐 조금씩 이제 활약을 했던 선수도 있지만 부상이 걸리거나 아니면 활약했던 시기가 일정하게 딱 짧았던 거. 그러니까 에메르송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가 그래요.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베스트는 어쨌든 그렇게 또 팬 여러분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네. 자, 이제 기대 2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이 선수는 또 이름도 나왔죠. 원래는 꿀영입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이적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얘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브라이튼에서의 폼도 좋았고. 비스마 너무 아쉬웠죠. 네. 그러니까 브라이튼에서는 사실 비스마가 3미들에서 뛰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토트넘으로 오게 되면서 2미들 체제에 전 적응을 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좀 더 맡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브라이튼의 비스마를 보면은 이 선수가 볼캐리도 되고 전진성도 엄청 좋고 잘했는데. 박스 안쪽에 대한 영향도 좋고 했는데 이게 2미들을 쓰다 보니까 본인이 그만큼 해야 되는 역할이 많아지면서 온 뭔가 좀 과부하가 있지 않았을까. 거기에 이제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너무 빠져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거는 꼭 빠져있었던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경기를 뛸 때도 브라이튼 때보다는 핏이 좀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게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부상 때문에 109일 19경기 결장을 했으니까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거의 4달 정도 빠졌으니까.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나름 영입을 기대를 갖고 했는데 역시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봐야죠. 네. 자, 그다음은 이제 이 선수도 이제 이적생이죠. 히샬리송. 히샬리송. 시즌 총 3골. 사실 뭐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공격수입니다, 이 선수. 아니, 에버튼 때도 이렇게 못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버튼 때도 히샬리송 결정력 별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마포드 때도 그렇고 히샬리송을 봤던 그간의 시기 중에 가장 부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진 경쟁 구도에 저는 히샬리송이 합류를 하면서 뭔가 좀 긍정적인 그런 요소를 가져올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 모우라는 사실 폼이 좀 떨어진 됐고 주전 스리톱 공고예요. 손흥민, 케인 그리고 쿨루셉스키 이렇게 세 명인데 여기에 히샬리송이 합류를 함으로써 로테이션도 돌아갈 그치. 수 있고 약간 경쟁 구도도 가져가면서 선의의 그런 구도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전혀 안 됐죠. 그러니까 비수마도 꿀 영입 얘기 들었고 히샬리송도 꽤 좋은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쓰리톱의 어느 위치든 뛸 수 있고 히샬리송 아 좋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올 시즌 뚫고 열어보니까 아니 리그 적응은 해야 되는 선수 아니야.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있었던 선수니까. 하지만 그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정말. 아, 그 히샬리송 특유의 어떤 그 에너지 압박 성실히 하고 승부욕 발휘하고 그런 것도 좀 많이 제가 볼 때 오히려 토트넘에서 에버튼 때보다 애매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또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잘해요. 아, 월드컵에서는 그 원더골 하나 넣었죠. 원더골 그 세르비아 전에. 그리고 히샬리송이 역시 브라질은 양질의 이제 2선 자원들이 3선 자원들이 그치. 기회를 창출해주니까 거기서 히샬리송이 조금 부담을 덜었던 것 같고 전술을 좀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히샬리송이 호응할지 안 할지가 이제 다음 감독에 따라서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윙어도 힘들었고 톱은 케인이 있는데 뭐 그 자리를 아유. 막 뒤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만큼의 영향력은 또 못 보여주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쿨루셉스키 지난 시즌 축구가 토트넘 축구가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쿨루셉스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전방 스리톱이 너무 잘했으니까 너무 다이나믹했으니까 전반기 때까지는 쿨루셉스키가 괜찮았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패턴이 읽힌 부분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패턴 그래서 약간 정확도 없이 그냥 막 때리는 슈팅 빈도도 좀 늘어났어요 시즌 이제 보면서 그래서 만약에 모구라나 히샬리송 둘 중 하나가 빵 터졌다 히샬리송이 만약에 이적을 했는데 졸라 잘했다 이러면 쿨루셉스키는 갈수록 좀 벤치에서 스타트하는 경기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쿨루셉스키가 원래 그 드리블로 이제 상대에 확실히 제치고 아래에서부터 이제 볼을 운반해주면서 드리블로 제친 다음에 거기서 뿌려주는 패스, 키패스 이런 게 되게 좋았던 선수잖아요. 그리고 나름 이제 쿨루셉스키가 사실 그 어떤 그 움직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전술적으로 사실 쿨루셉스키가 지난 시즌 잘 잡혔어요. 근데 올 시즌은 그런 전술의 지원까지 못 받다 보니까 더 본인의 어떤 개개인 능력의 부담을 받게 되면서 패턴이 읽히고 그러면서 쿨루셉스키가 안 풀린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술이 바뀌면 보일만한 포인트는 있다. 저도 그래서 반등 포인트는 쿨루셉스키. 저 아마 예전 영상에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쿨루셉스키는 완전히 저기 왜 뭐 감독 바뀌고 그리고 전술이 조금만 잘 짜여졌을 때 롤을 확실하게 부여를 해주면 이 선수 반등 포인트는 있다고 보는데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실망을 한 것도 있어요. 네. 자. 우리가 다이어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기대를 안 했으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원래부터 예매하다 이랬으니까. 산체스 그러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요. 왜? 기대를 안 했으니까. 비수마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했고 히샬리송도 마찬가지고 쿨루셉스키도 지난 시즌보다 네. 못했으니까 기대 이한 거고 다이어는 저희가 넣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 이하 플레이어들도 저희도 다 생각을 했어요.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 맞아. 네, 저희 이제 기준대로 주관대로 3명을 뽑은 거고 기대가 애초에 안 되는 선수들은 다 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즌 전체 달성 뭐 트로피라던가 리그 순위 한번 짚어보죠. 사실 저는 이것도 F다. 왜냐면 토트넘이 그나마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게 리그 순위 방어였거든요. 네. 근데 결국 못 갔잖아요. 유로파 컨퍼런스. 다음 시즌 아무 대회도 못 가. 주중 대회만 치러야 돼. 주중 토트넘 경기를 어쨌든 보셨던 분들께서는 역시 허전함이 좀 있지 않을까. 뭐 리그컵 FA컵은 하겠죠. 근데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가 없고 정말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즌이 아닌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챔스도 이제 16강에서 탈락했고 밀란에게. 그 뭐 밀란이 어쨌든 잘하고 4강까지 네. 갔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오케이인데 FA컵은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탈락했고 셰필드 이제 또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잖아요. 오 그렇죠. 그리고 리그컵은 노팅엄한테 밀려서 탈락했고. 그러니까 물론 로테를 좀 돌렸다고 하지만 컵 대회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결국 뭐 F 맞네. F가 맞죠. 네. 리그도 결국 7위에 못 올라가서 그 한 계단 차이에 8위가 됐잖아요. 실망스러운 시즌이었어요. 아, 여러모로 좀 아쉬운 시즌이었습니다. 네. 토트넘은. 토트넘 이야기하면 저희가 뭐 전술, 감독, 전체 시즌 뭐 달성도 이런 업적 이런 걸 다 F를 줬는데 그럴 만해요. 베스트 3위에 뽑는 것도 어려웠던 팀이었으니까. 근데 기대 이하 3위 뽑았고 못했던 선수 보면은 나열할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아. 토트넘 축구의 베스트 3인 중에 마지막 자리는
여러분들 예, 경기 보신 여러분들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내년 시즌 재밌을까? 다음 시즌은? 봐야죠. 기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아,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저는 크게 기대가 안 되네요. 네. 네. 여러분만 재밌으셨기를 바랍니다. 네.